자, 프랙티스 70페이지입니다. 70페이지는 그냥 지금 만드는 연습만 해보는 건데 별로 어렵지 않았죠? 어렵지 않은데 약간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이야기 드리면 이래요. 요 용어 하나 이야기 드릴게요. 자, 이런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투부정사니 동명사니 이런 걸 만드는데 실제로 얘들이 어디서 왔냐 하면 우리가 앞에서 만들었던 문장에서 주어만 떼내고 만든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어 없는 문장을 써낼 줄 알아야 얘들도 쉽게 만들어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뭐. 나는 I have many friends 해볼게요. 많은 친구가 있다.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뭐 에스쿨 이런 것도 좋지만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지금 이걸 가지고 투부정사나 동명사로 만든다라는 의미는 주어만 없고 동사부터 나머지를 다 써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만들고자 하는 많은 친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 하려면 to have many friends까지 쓸수 있어야 되고 동명사로 만든다는 이야기는 having many friends라고 할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앞에 지금까지 우리가 써왔던 문장들을 다쓸줄 안다라는 개념에서 투부정사나 동명사로 만드는 게 가능해진다라는 것도 명심해 두세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요거는 그냥 투부정사라고 부르기로 하고 얘는 동명사라고 부른다면 얘가 뒤에 뭘 달고 있어서 덩어리가 됐습니다. 그럼 얘들은 뭐라고 부르는 게 좋으냐 하면 자, 단어가 커졌습니다. 단어 두개 이상의 단어가 하나의 품사에 걸한다. 그걸 우리가 구라고 불렀죠. 그래서 얘들도 사실은 투부정사, 부정사 구, 얘는 동명사 구라고 부른다라는 것도 하나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죠? 실제로 가보면 뭐 다른 거 지금 다 하긴 그래요. 그래서 한번 몇 가지만 해보자. 4번, 혼자 집안을 청소하는 것, 혼자 집을 청소하는 것,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청소하다, clean, 그죠? 집, the house, 혼자. 물론 요걸 할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걸 투부정사 부정사 만들 때는 to clean, 동명사 만들 때는 cleaning, 요것만 붙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순서 앞에서 우리가 문장 만들었던 순서를 익히고 있어야 이것도 쉽게 가능해진다. 그것도 하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리고 이제 뭐 나머지는 없고 어디로 가보냐 하면 9번 한번 가볼게요. 9번 가면 바쁘다는 거 됐습니다. 바쁘다가 영어로 뭐죠? 나 바빠. 어떻게 하죠? I am busy입니다. 그러니까 I am busy니까 이거 많이 까먹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거 바쁘다는 것 하려면 당연히 be를 버리면 안 되고 to be busy 하거나 아니면 being busy 해야 된다고 제가 앞에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to be나 being을 빼먹지 않도록 아주 조심하세요. 그리고 밑에 나오는 중학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to be a middle school student, being a middle school student 해야지 없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밑에 나오는 11번, 12번은 더 중요한데, 자, 이거 정말 중요해요. 별표 꼭 해두세요. 자, 일단 날수 있다는 것 이렇게 돼요. 그럼 날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can fly죠. can fly 이거요. 그런데 요걸 우리가 뭐라 불렀었죠? 형식 조동사. 형식 조동사는 절대로 준동사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to can 하거나 캐닝 할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준동사 대체 표현 공부했었죠.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준동사는 두개 이상 겹쳐 쓰지 못하기 때문에 형식 조동사 대체 표현이 필요하다. 준동사가 아니라 형식 조동사는 두개 이상 겹쳐 쓰지 못하니까. 그래서 대체 표현이 필요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유가 더 첨가되죠. 대체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죠. 형식 조동사는 동명사나 부정사, 즉 준동사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체 표현을 알고 있어야만 얘들을 이렇게 날수 있다는 것은 to be able to fly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고 아니면 동명사로 바꾸면 being able to fly 이렇게 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대체 표현을 왜 이거보다 먼저 공부했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렇게 하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형식 조동사의 의미는 대체 표현으로 준동사로 바꾼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영어를 공부해야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대체 표현을 모른다면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Should study English. 이건데 이거를 가지고 지금 저 동명사나 투부정사로 바꿀 때 얘를 못 바꿔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죠. 대체 표현을 아니까 to have to 또는 having to 이렇게 할수 있다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하나는 반드시 여기서 요 페이지가 정말 쉽지만 너무 쉬워서 할게 없지만 정말 중요한 개념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문장이 변해서 준동사나 부정사가 된다. 동명사나 부정사가 된다. 그러니까 문장을 못 써내면 그 부정사 구나 동명사 구를 만들지 못한다라는 게 성립되는 거고. 첫 번째. 또 하나, 형식 조동사는
준동사로 바꿀 수 없으니까 반드시 대체 표현을 써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한 가지 더 언급하자면 비동사 빠뜨리지 않기. To be나 being 빠뜨리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하다. 자, 됐죠? 이제 본 게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70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1번, 넌 부모님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는 답이 나와있죠. You, 필요가 있어, need to understand your parents.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의 부정문도 만들어 볼까요? 넌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 어떻게 되죠? You don't need to까지 가셨죠? You don't need to. 근데 부끄러워하다가 밑에 보면 be ashamed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you don't need to be ashamed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어때요, 여러분? 제가 밑에 형용사에 저는 특징적으로 단어에 반드시 be를 앞에 붙여줍니다. 이 형용사가 보호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be를 앞에 적어놔줘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여기서 쓰는 건 쉽겠죠. 근데 실제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렇게 쓸 때도 당연히 be를 빠뜨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너는 좀 부지런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할까요? You need to be 부지런한, diligent. 너는 정직할 필요가 있어. You need to be honest. 이해되시죠? 중요합니다, 이거. 자, 다음 이제 의문문 만들어 봅시다. 제가 한자 시험을 칠 필요가 있나요? 3번. 어떻게 돼요? 원래는 I need to인데 의문문 do I need to가 되죠. 빨리 내셔야 돼요. Do I need to take the Chinese character test?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어때요? 여기까지만 와도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 앞에 우리가 했던 짤막짤막했던 그 문장들에서 공부했던 비동사 개념, 일반 동사 개념, 그리고 조동사라는 그 개념, 네 가지 조동사, 그 조동사 대체 표현이라는 개념, 그리고 조동사의 법칙을 활용한 부정문 만들거나 의문문 만드는 거, 이런 개념들 다섯 개 정도 되네요. 이런 개념들을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 바로 들어온다라는 거, 영어를 아주 좀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면 여기 딱 들어오면 탁 막혀요. 이게 짧잖아요, 문장이. 이렇게 짧은 문장인데도 탁 막혀요,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 공부해 왔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앞에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는 걸 여기서 한번 다시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자, 됐습니다. 이제 그 다음 가볼게요. 이거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합니까? 드라이크트를 쓰라고 했으니까 I'd like to try it 해놨죠. 근데 try 특징을 한번 말씀드리면 이래요. try는 시도하다, 한번 해보다라고 제가 번역을 해놨죠. try라는 건 뒤에 it이 온다면요. 만약에 이게 it이 음식이라면 I will try it 하면 내가 이 음식 한번 try, 시도해볼게. 우리말로 하면 뭐겠어요? 한번 먹어볼게가 될 거고, 이 it이 만약 옷이라면 내가 이거 한번 입어볼게라는 뜻이 될 거고, 이게 만약 책이라면 내가 이거 한번 읽어볼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try는 요 자체로 시도하다, 한번 해보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안 되고, 뒤에 오는 목적에 따라서 의미가 얼마든지 다양화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됐고, 중요합니다. 그런 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 5번, 당신의 미래를 보고 싶나요?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뭐뭐 하고 싶다라는 표현 중에 이 드라이크 투의 드가 우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뭡니까? 너는 보고 싶다. You would like to. 이거였죠? See your future. 이거예요. See your future. 그런데 이걸 의문문 만드니까 우리가 배운 조동사의 법칙에 따라서 우드는 형식 조동사니까 앞으로. 그래서 would you like to see your future.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 would like to, would you like to라는 표현은 뭐뭐 하고 싶니? 뭐뭐 하고 싶어요? 아주 많이 씁니다. 꼭 알아두세요. 커피 한잔 드시고 싶어요? 이 영화 보고 싶어요? 다 쓰는 거예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Would you like to? 자, 됐습니다. 그 다음 어떤 나라를 방문해 보고 싶나요? 여기서도 우리가 앞에서 정리했던 저 의문사라는 개념 모르면 쉽게 못하죠. 어떤 나라니까 which country가 됩니다. 그 다음 방문하고 싶나요? Would you like to? 이렇게 되죠. Which country would you like to?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개념이 없으면 이거 하나 설명하는데도 한 시간에 가버리는 거예요. 개념 공부했으니까 쉽게 가지는 거죠. 그래서 would you like to? 아, which country would you like to visit? 이렇게 되겠죠. To have new experiences. 그러니까 새로운 경험들을 가지고 싶었지, 해보고 싶었지라는 표현이에요. 난 또 지각하고 싶지 않아. 서둘러. 자, 뭐 하고 싶지 않으니까 I don't want to. 중요한 건 지각하다가 be late입니다. 그러면 I don't want to be late again. 서둘러. Hurry up. 되겠죠? 난 슬프고 싶지 않아. I don't want to be sad. 나는 이렇게 우울해지고 싶지 않아. depressed를 쓰면 I don't want to be depressed. 그죠? 할 수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9번. 왜 사람들은 오래 살고 싶어 할까? 자,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시면 안 되죠. 의문사가 있으면 무조건 의문사 먼저 던집니다. 왜? Why? 그죠? Why 던지고 그 다음 생각하세요. Why? 사람이 와야 되는데 일반 동사. Why do people? 그죠? Why do people want to live 오래 long? 이렇게 돼요. 왜 사람들은 비싼 집을 갖고 싶어 할까? 이런 거죠. 자, 그다음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길 바라지. 누구나니까 everyone, everybody입니다. 그래서 everyone, 여기서는 wishes라니까 wishes to, everyone wishes to live a happy life.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럼 이거 바꿀 수도 있겠네요. 아무도 불행한 삶을 살고 싶어 하진 않아. 어떻게 합니까? 슬픈 삶을 살고 싶지 않아. 그러면 아무도니까 nobody니까 부정문 쓸 필요 없죠. Nobody wishes to live a sad life 하면 되겠네요. 그죠? 다음 11번.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아. 뭐하고 싶지 않아. I don't wish to. 반복하다. Repeat. 같은 실수. The same mistake가 되겠죠. 해보세요. 나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아. I don't wish to repeat the same mistake. 다음, 난 영웅이 되고 싶지 않았어. 과거입니다. Hopes라고 해놨네요. I didn't hope to. 중요한 건 영웅이 되다. Become a hero 하셔도 되고, become 쓰기 싫으시면 be a hero. 그래서 I didn't hope to be a hero. 난 영웅이 되고 싶진 않았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난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었다. 과거니까 hope의 과거. I hope to. 근데 hope did to지만 말할 때는 I hope to입니다. I hope to. 자, I hope to leave a good impression입니다. 자, leave는 남기다고 인상이 impression인데 단어 공부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press가 뭡니까? press는 누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impress 하면 안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속으로 뭔가를 눌러넣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인상을 남기다라는 뜻이 돼요. 근데 반대로 밖으로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있던 걸 밖으로 눌러서 밖으로 표출합니다. 그래서 이게 표현하다라는 뜻이에요. 명사로 쓰면 impression 하면 돼요. 명사형 전멸을 붙이면 돼요. expression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press, impress, impression, press, express, expression. 이거는 뭐겠어요? 표현이 되겠죠. 자, 됐고, 그 다음에, 그녀는 늘 젊은 채로 있고 싶어 해. 자, 일단 이건 한번 해볼게요. 그녀는 뭐하고 싶어 해? She hopes to가 되겠죠. She hopes to. 자, 유지하다. 젊은 채로 있고 싶다. 이형식 유지동사 기억나시죠? Remain. 또는 stay 같은 거 쓰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young.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녀는 젊은 채로 있고 싶어 해라는 뜻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늘이라는 게 사실 여기 들어오면 안 되고 나중에 챕터 넘어가서 부사 시리즈에 나와야 되는데 먼저 나와버렸네요. 늘이라는 이 always는 항상 일반 동사 앞에 써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She always hopes to remain 또는 stay young 하시면 됩니다. 그녀는 늘 아름답고 싶어 해. 아름다운 채로 있고 싶어 해. She always hopes to remain 아름다운, beautiful이 되겠죠. 그죠? 됐고, 그 다음. 넌이 돈을 어떻게 쓸 계획이야? 자, 생각하십니까? 그러지 마시고, 왜니까? why를 던지세요. why. 아, 어떻게니까? how겠죠. 아이고, 정신이 없네요. how가 되면 되죠? how do you 계획하냐? how do you plan to use this money가 되겠죠. spend 해도 되고. 아, 돈 쓰다 할 때는 이 spend, 여긴 spend 적어놨죠. 이 spend라는 단어가 돈이나 시간을 쓰다,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how do you plan to spend the money?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됐고. 그 다음에 밑에 가보면 저는 그 돈을 기부할 계획이에요. 또는 생각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I plan to 기부하다. 기부하다 모르면 I plan to 기부하다 the money가 되겠죠. 그렇게 해도 완성한 거예요, 문장은. 자, 방금 한말 중요합니다. 단어 모르겠으면 밑에 이제 우리는 단어가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응용 문장 만들 때 단어를 모르겠으면 찾아서 하면 좋겠지만 찾기 귀찮으시면 갈로를 쳐놓고 그 단어에 문장을 완성하셔도 아주 좋아요. 시간 있으면 나중에 찾아서 넣으면 되죠. 그래서 기부하다는 도네이트죠, 그죠? 도네이트, 도네이션 많이 들어보셨죠? 뭐 장기기증 뭐 이런 거할 때, 돈을 기부하다, 책을 기부하다 할때 도네이트를 씁니다. 자, 됐고. 17번, 무언가 특별한 걸 하려고 계획하고 있어. 누가? 내가. 근데 계획한다가 아니고 계획하고 있어죠. 그러니까 진행이니까 I am planning to가 되겠네요. I am planning to, do까지 왔죠. 근데 뭔가 특별한 건 어떻게 한다고요? thing이 붙거나 one이 붙는 something, anything, nothing, 뭐 somebody, anybody 뭐 이런 거할 때는 뒤에서 꾸민다 그랬어요. 뭔가 특별한 건 special something이 아니라 something special. 그래서 I am planning to do something special이 돼요. 뭔가 중요한 일을 할 계획이야. 계획을 하고 있어. I am planning to do something important가 되는 것처럼. 됐죠? 자, 됐고. 내 감정을 표현하는 걸 망설이지 마라. 망설이지 마라. Don't hesitate가 되겠네요. Don't hesitate to 표현하다 해놨죠? Express 나왔네요. Express your feelings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감정 표현을 자주 해야 돼요.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말해야 되죠. 그렇다고 또 싫어한다고 싫어하는 표현 너무 하면 안 돼. 그죠? 자, 그다음 난 초인종 누르는 걸 망설이고 있었지. 자, 중요한 거는 망설였지가 아니고 망설이고 있었지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I was hesitating.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I was hesitating to 누르다. 여기서는 push 써놨네요. Push the doorbell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누구 집에 가서 이걸 망설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시간이 없어서 많은 말씀을 못 드리는데 어때요? 앞에 거 정말 중요하죠? 자꾸 강조드려요. 앞에 게 정말 중요해요. 짧지만 혹시 여기서 지금 와 이거 미치겠네 이런 생각이 드시면 앞에 부분을 다시 한번 차근히 훑어보시고 한번 공부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긴 문장을 나중에 써낼 때 앞에 부분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 다음 그 녀석은 서슴없이 욕을 했다. 이 표현은 밑에 별 표현에서 표현해놨죠. 서슴없이 뭐뭐하다라는 표현이 뭐뭐하는 걸 망설이지 않다라고 딱 좋아요. 그래서 그 녀석은 망설이지 않으니까 that guy didn't hesitate to 욕하다 swear 이렇게 하면 돼요. swear.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한 장을 더 하고 싶은데 시간이 어떨란가 모르겠습니다. 아 이거 자 그럼 그 다음 페이지 계속 가볼게요. 71페이지가 되는 거죠. 그죠? 자 1번 역시 동사 뒤에 부정사 쓰는 거예요. 지금 결국 철수는 학교를 그만두기로 결정했다. 결국 finally 먼저 나왔죠. 철수 결정했다. decided to 학교 그만두다. quit the school. quit school 이렇게 하면 돼요. 그죠? 다음 2번 그녀는 왜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을까? why로 먼저 시작하시면 됩니다. 근데 과거 했을까니까 why did she가 되겠네요. 여기까지는 갈 수 있어야 돼요. why did she? 결정하다. decide. why did she decide to? 뭐 그렇게 하기로 to do so 이렇게 되겠죠. 그죠? 다음은 넌 먼저 인내하는 것을 배워야 해. 자 이번에는 뭐 하는 걸 배우다 learn to죠. 그죠? learn to. 근데 이 앞에 should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you should 또는 you must 또는 you have to. 그래서 you should learn to 인내하다. 중요한 게 밑에 보면 인내하다라는 표현이 있죠. 인내하다라는 게 이렇게 해놨네요. patient라는 게 인내심 있는이라는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인내하다라는 동사를 따로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be patient 하면 이게 인내심 있다라는 거니까 인내심 있게 굴다. 인내심을 뭐 발휘하다 이런 뜻이 되니까 you should learn to be patient first가 되는 거죠. 자, 뭐 이런 표현도 꼭 알아두세요. 비 안 빠뜨리게 주의하시고 너는 먼저 정직해야 하는 걸 배워야 돼. 우리말 어색하죠? 그래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너는 정직하는 걸 배워야 돼. You should learn to be 어떻게? honest first 이렇게 되겠죠. 다음 언제 기타 치는 걸 배우냐? When으로 시작하면 되겠네요. When did you learn to play the guitar?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언제 뭐 하는 걸 배웠어요? 언제 요리하는 걸 배우셨어요? 그죠. 그럼 그래서 난 다시 수영을 배우기로 결정했어. 그래서 so 난 결정했어. I decided to learn to swim. 다시 again 이렇게 되겠죠. 다음 어디서 싸우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자 싸우는 법을 어디서 배울 수 있죠? 이렇게 됩니다. 그 어디서니까 where? 그러니까 배울 수 있죠. 가능성을 묻는 거죠. 그 where can I 이렇게 되겠네요. Where can I learn to fight? 하면 되겠죠. 제가 어디서 뭐 하는 걸 배울 수 있습니까? 좋네요. 자, 넌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해. 배워야만 해. must로 쓰면 you must learn to 용서다. forgive인데 여기선 yourself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you must learn to forgive yourself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자신을 용서할 수 있어야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자, 다음 8번 비밀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어? 자, 약속할 수 있어?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can you 이렇게 되죠. Can you promise to keep the secret 이렇게 되는 거죠. 비밀을 keep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니? Can you promise to keep the secret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이런 표현들도 뭐뭐 할 수 있다고 약속할 수 있니? Can you promise to? Can you promise to? 할 수 있겠죠. 이 돈 갚겠다고 약속할 수 있어? 뭐 이렇게 그죠? 다음 그다음 뭘까요? 10번입니다. 우선 저를 용서하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자 어때요? 이제 엄마한테 잘못을 고백할 때 일단 내가 말을 할 테니까. 용서한다고 약속을 해 주이소. 그럼 내가 말을 할게요. 이 말인 거죠. 그죠? 가봅시다. First, promise to forgive me.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다음 11번. 그 약삭 빠른 개구리는 죽은 척했다. 어떻게? 더 약삭 빠른은 뜻이 많은데 여기는 smart함 적어봤어요. The smart frog. 죽은 척했다. Pretended to. 죽은 척. Be dead입니다. 자, to die 하시면 안 돼요. 죽는 척했다가 되는 거죠. 죽은 상태가 되면 die가 아니고 죽다가 아니라 be dead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dead가 죽으니까 죽은 척했다. To be dead. 다시 그 약삭 빠른 개구리는 죽은 척했다. The smart frog pretended to be dead가 됩니다. 자는 척, 자고 있는 척하지 마라. 자 어떻게 하셨나요? Don't pretend to sleep에서 하셨습니까? 아 자고 있는 척하지 마라 그랬어요. 자는 척하지 마라가 아니고 그러면 고 있는 척이니까 behind를 한번 써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Don't pretend to be sleeping. 자 어때요? 공부하고 있는 척 하지 마라 하실 수 있겠죠? 일하고 있는 척 하지 마라. 자 BING까지 붙여서 한번 뉘앙스를 바꿔봤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don't pretend to sleep 하셔도 충분히 좋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공부하는 상태니까 BING도 써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넣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 이야기를 아는 척한 거야?
Why did you pretend to 아는 척, know the story가 되겠네요. 왜 그를 아는 척한가요? 뭐 이런 거죠. 다음, 난 엄마를 설득하지 못했어. 실패했어. I failed to. I could not. 똑같다 그랬죠. I failed to 설득하다. Persuade my mom. 이렇게 되겠네요. 나는 그녀를 설득하지 못했어. 나는 사장님을 설득하지 못했어. 나는 뭐 미스터 김을 설득하지 못했어. 이런 형태예요. 자, 됐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리를 깨닫지 못해. 대부분의 사람들이니까 most people fail to 깨닫다. 여기 뭐 적어놨습니까? realize the truth. 이 realize가 real이죠. 정말. really 정말로. 근데 이걸 동사로 만들 때는 realize가 돼요. 그러면 realize는 뜻이 첫 번째는 진짜로 만들다 해서 실현하다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깨닫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리를 깨닫지 못해. 해볼까요? most people fail to realize the truth가 됩니다. 자, 그 다음 16번부터는 20번까지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거 미리 말씀드리고 갈게요. 우리가 앞에서 여러분 이런 거 했죠. seem to라는 게 뭐뭐 하는 것 같다였어요. 그죠? 이미 공부했어요. 투 부정사 여기서. 근데 seem to를 가지고 부정문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였죠. 요걸 가지고 don't seem to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럼 어떠겠어요? 뭐뭐 하는 것 같지 않다라고 해석됐는데, 여기에 not을 넣어도 됐죠. 그러면 seem not 하면 뭐다? 뭐뭐 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요런 패턴이 몇 개 있는데요. 밑에 박스 한번 볼까요? decide, promise, pretend는 이렇게 not to로 뒤에 붙여서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seem to를 알고 있으니까 얘들도 이제 여기다 붙여서 아, seem to 같은 이런 표현들도 가능하구나.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걸 박스를 따로 만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앞에서 우리가 to 부정사 쓰는 모든 삼형식 동사들을 다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것 중에는 decide, promise, pretend가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박스로 따로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한번 봅시다. 난 더 이상 거기 가지 않기로 결정했다. 자, 가기로 결정하지 않았다가 아니에요. 가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거 빨리 판단하셔야 되죠. 그죠? 그래서 I, 뭐 과거니까 I decided not to go there anymore. 이렇게 됐네요. 그죠? I decided not to. I didn't decide to가 아니라 I decided not to. 이게 중요합니다. 엄마는 저녁을 먹지 않기로 결정하셨지. 어떻게 한다? My mom decided not to eat the, 뭐, dinner. 이렇게 되겠죠. My mom didn't decide가 아니라 decided not to eat the dinner.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난 다시는 지각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I promised not to be late again이 되는데, 중요한 건 I didn't promise to be late again이 아니라 I promised not to be late again. 이거 중요한 거야. 자, 꼭 연습하셔서 익히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경 쓰지 않는 척했지만 난 정말 기뻤다. 자, 신경 쓰지 않는 척했다. 신경 쓰는 척 하지 않았다가 아니요. 신경 쓰지 않는 척을 했다. 그러니까 I pretended not to, 뭐 여기선 care 썼네요. I pretended not to care, but 하지만 I was really glad, 정말 기뻤다. happy 했다. 이 말이 되는 거죠. 자, 마지막 20번. 그녀는 거기서 날 모른 척했어. 자, 마찬가지요. 날 아는 척하지 않았어 하면 she didn't pretend to know me인데 아는 척 하지 않은 게 아니고, 모르는 척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She pretended not to know me there.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너무 급하게 왔죠? 아, 이게 두 장을 끝내려니까, 세 장을 끝내려니까 힘드네요. 자, 수고하셨는데요. 여러분, 방금 우리가 밑에 한 다섯 가지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 이거 뭐 시험에 나와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험에도 나오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표현을 하자면 얘들을 자유롭게 다룰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꼭 자기 문장, 다문 몇 개라도 꼭 만들어 보세요. 특히 뒤에 나왔던 decide not to, pretend not to, promise not to, seem not to처럼 얘들도 한번 따로 만들어 보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가봅시다. 연습 숙제하셔서. 끝!